괜찮으세요? 괜찮아야죠. 그래야죠. 그렇게 만들어야죠. 이보시오, 의사 양반. 고자라니. 내가 고자라니. 같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 정도고요. 앞으로 결혼도 문제 없을 거고 이세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. 아, 살았다. 아유, 10년 감사했네. 근데 문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문제인데 척추 분리증이 심각한 단계입니다. 척추 분리증이요? 평상시 운동 때문에 이 5번 요추 쪽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는데 이번 사고의 여파가 큽니다. 아무래도 허리 뒤쪽을 절개해서 나사로 결손 부분을 고정시켜주고 일단 수술하고 나면 일상생활한테 지장이 없을 거예요. 다만 운동은요? 아무래도 운동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. 재활 열심히 하면 다시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면 저 진짜 그건 자신 있거든요. 고정술을 한 후에는 위아래로 더 많은 부하가 걸려 운동 계속하게 되면 아마 다른 부위에 척추 분리증이 생기게 될 거야. 아, 네. 일단 퇴원하시고요. 수술 날짜는 이달 안에 잡는 걸로 하시죠. 아, 네. 괜찮아? 어? 어. 아, 괜찮지 그럼. 아, 여기가 무사다는데 뭘 더 바래. 막말로 허리 말짱하고 여기가 망가졌으면 아유, 그 상상만으로도 끔찍해. 그지 엄마? 그러게, 최악은 피했네. 와, 열나다행이다 진짜. 왜 그렇게 보는 건데? 뭐야, 뭐? KBS